너의 보잘것없는 총구석 의원의 안학으로 만들기 싫어서다. 너 향한 내 마음을 이리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애처럼 좋아라 달려온 내가 한참 어리석다. 이런 내가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면서도 매번 기대하고 거절당하기를 되풀이했어. 들을 말이 있어요. 그동안 아버님과 오라버님 밑에서 병부일지를 작성하며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장준경의 상한론, 왕우구 탕핵본초, 가룡의 포박자도 읽고 의방유치, 향야집성방도 보았습니다. 헌데 그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을 뿐 실행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제게도 병자들을 진료할 기회를 주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진료를 하자면 온갖 험한 꼴을 봐야 하고 심신이 고단한 일이다. 여자의 몸은 어려운 일이야. 할 수 있습니다. 난 네가 험하고 힘든 일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지금 하는 병부잡이 일도 안 했으면 싶어. 내 떠나기 전에 내게 꼭 할 말이 있다. 내 그동안 취재 준비에 정진한 것은 나 혼자 입신양명하자는 게 아니었다. 어려운 서책을 넘기면서 의술에 정진했던 건 너 때문이었어. 이날까지 날 이끈 건 예신이 너다. 오라버니. 이번 과거에 합격하면 이런 내 심정을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릴 참이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셨던 배려와 관심조차도 제겐 감당하기 벅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마세요. 예진아. 저는 오직 의술을 배우는데 정진하고 싶습니다. 누가 너더러 의술을 배우라 했더냐? 여자의 몸은 버겁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어. 오직 의술만이 저를 거두어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게는 다른 생각은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진아. 과거가 끝난 지도 벌써 달포가 넘었습니다. 왜 이리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겁니까?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이제 그만 추스르고 병사로 나와 오라버니 할 일을 하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아무리 마음을 다 잡으려 해도 의서만 펼치면 어디선가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 나 같은 놈은 아무리 날고 키워봐야 내 의원의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거지. 유시성을 갈고 있는 한 내 의원 취재는 어림없다는 비웃음만 들리는 게야. 어찌 의원의 길이 내 의원에만 있다 생각하십니까? 병자를 대하여 진실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세상이 진실로 바라고 기리는 의원은 심의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의? 평생을 향촌에 처박혀 썩어서 심의가 된 데는 무엇하겠느냐? 너한텐 아버님이 심의로 느껴지겠지. 대풍창 병자들 피구름이나 빨고 사는 삼적대사도 심의라고 느낄 것이다. 난 그리 살기 싫다. 절대로 과거를 포기할 수 없어. 예진아. 네가 날 좀 도와다오. 내가 내 의원에 나가려는 뜻은 모르겠느냐? 널 위해서다. 너의 보잘것없는 총구석 의원의 안학으로 만들기 싫어서다. 내가 명의가 되면 아버님을 의식해 날 내쳤던 양해수 영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난 네가 필요하다. 오라버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날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날 좀 도와다오. 오라버니. 안 된다. 보낼 수 없어. 이러지 마세요. 오래된 생각입니다. 지금 내 심중엔 너밖에 없다. 이날까지 너만 보고 살았어. 근데 어디 간단 말이냐? 다시 날 보지 않을 셈이냐? 내가 이대로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오라버니. 대풍창 병자들 돌보자고 널 향한 내 마음을 이리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 오라버니와 저는 갈 길이 다릅니다.
부디 의술에 정진하셔서 오라버니가 원하는 대로 내의원에 들어가세요. 소녀는 떠나겠습니다. 안 된다. 보낼 수 없어. 네가 원한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하마. 심의가 되어 평생 산골 의원으로 살라면 그래야 할 것이야. 떠나지 마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예진아. 허 의원이 정경부인 마님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의원이라니. 누가 허준이 그자의 의원이라 하더냐. 어찌 그자가 의원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아느냐. 그놈이 정경부인 마님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면 나와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었어. 대관절 그놈이 무슨 권리로 나와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라여 그따위 무모한 진료를 한단 말이냐. 스승님께서는 그분을 믿는다 하셨습니다. 너도 그놈을 믿느냐? 그렇겠지. 넌 처음부터 그놈한테 마음이 가 있었으니 당연히 그렇겠지. 오라버니. 난 가겠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마음의 병이라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네가 이처럼 상심해야 된단 말이냐? 허준이 그자 때문이냐? 그자 네 이런 마음을 알긴 한 것이냐? 예진아, 너의 바라는 내 마음을 헤아려다오. 제발 정신 좀 차려보거라.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머리맡을 지키고 있을 셈이냐. 여긴 유월이한테 맡겨두고 그만 건너가거라. 도지야,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아래 것들마저 수군댄다는 걸 모르겠느냐. 괜한 오해 사지 말고 어서 건너가라니까. 제발 나가 계십시오. 저는 예진이가 의식을 차릴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진이 보내셨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아이가 언제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던 아이더냐. 소자 지금 삼적사루가 예진이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와 예진이와 혼인하겠습니다. 도지야. 소자 이제껏 예진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 예진이한테 연연하는 게냐. 그 아이가 허준이란 놈한테 마음을 주고 있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마누라까지 있는 놈이랑 정분이나 나이한테 왜 미련을 두는 것이야. 소자 또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서야 예진이가 그동안 소자를 외면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진이가 소자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까? 도지야. 어머니께서 소자와의 혼인을 막으시려고 예진이 얼굴까지 얽은 약재상한테 시집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예진이 떠나보낸 건 어머니십니다. 아니다. 난 가란 적 없어. 그 아이가 제발로 떠난 게야. 소자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제발 예진이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지야. 어머니께서 그리 원하시는 내이온 어이도 마음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자, 이대로 예진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예진이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너 제정신이냐? 어쩌자고 대풍창 병자를 네가 돌본단 말이냐? 그러다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심려 마십시오. 병자를 돌본다고 병이 옮진 않습니다. 대사님께선 대풍창이 대물림되고 전염되기 쉽다는 건 그릇된 편견이라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다. 발병의 원인도 약도 없는 병인데 대사님이라고 어찌 알아. 그리 잘하시면 왜 저들 병자들을 치유하지 못하시느냐. 혼신을 다해 약재를 찾고 계시니 언젠간 그리 될 것입니다. 오라버니께선 얘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나와 같이 산문으로 돌아가자.
내려가는 대로 너와 혼인 치르기로 작심을 하고 왔다. 오라버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난 지금에서야 알았다. 어머니가 널 산음 저작거리에 나이 많은 약재상한테 시집보내려 했었다는 것도, 시시때때로 널 마음 상하게 했었다는 것도 난 이제서야 알았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내 어머니께 너와 혼인 치르기로 약조를 받았어. 어서 가자. 오라버니, 제가 여기 온 것은 마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예서 대사님을 도우며 병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예진아. 절 위한 오라버니의 배려는 마음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구나. 여긴 네가 살 곳이 아니야. 난 예서 숨쉬는 것조차 거북스럽다. 대풍창 병마가 내 몸 안으로 기어드는 것 같아. 한시라도 여기 머무는 게 꺼림직해. 네가 저토록 병세가 심한 병자들을 돌본다는 걸 알고선 절대로 널 여기 둘 순 없다. 어서 가자. 예진아. 자넨 여기 어쩐 일인가? 대사님께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병중이던 네가 내겐 아무런 기별도 없이 득달같이 여기로 온 이유를 알겠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내고 애처럼 좋아라 달려온 내가 한참 어리석다. 이만 가마. 오라버니. 더 이상 널 마음에 담지 않으마.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널 데려오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은여라에도 사가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 일단 거처로 옮겨라. 그리고 내이온 산실청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내일 하명이 있을 것이다. 오라버니. 네가 기어이 은여를 구집한다면 말리지 않으마. 그러니 너도 내 청을 들어다오. 그럴 순 없습니다. 예진아. 어찌하여 소녀의 뜻을 꺾으려 하십니까? 해민서는 소녀가 자청해서 간 곳입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허준이 때문이냐? 은여가 된 것도, 해민서를 고집하는 것도 그자 때문이냐? 오라버니. 그래. 네가 내 뜻을 따를 리가 없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런 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내가 초라하고 어리석게 느껴지면서도 매번 기대하고 거절당하기를 되풀이했어. 허준이도 아느냐? 그런 네 마음을 아느냐 말이다. 설사 안다는데 그자가 내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너도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야. 끊으면 그만이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바보처럼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며 살고 있는 게야. 언제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대체 언제까지 그자의 등만 바라보며 살 게야?